키즈 폰이거든요. 이 보면 터치 키패드가 쉽고 아기 한 손 크기 정도로 작고 대용량 배터리라서 지속 시간이 길고 아이 활동을 관리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네 가지 특징이 적혀져 있거든요. 박스에는 나인 프렌즈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얘가 이렇게 폰을 들고 있는 것도 되게 귀여워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진짜 키즈폰 카카오폰이라고 써있고요.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폰이 나와요. 진짜 폰 같지 않고 첫 인상은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 같지 않거든요. 앞면은 검정색, 뒷면은 흰색. 카카오 키즈라고 써져 있어요. 충전하는 잭. 여기는 아마 스피커 혹은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잘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그런 용도인 것 같고요. 이게 아랫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전원을 켜면 가운데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핀 플레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카카오 키즈폰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팅되고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 중이래요. 연결해야 되나봐. 데이터 동기화 중. 응? 잘했어요. 어, 귀여워. 어피치가 웃고 있어요. 배터리랑 지금 시간이 표시되고 있네요. 고객센터 문자 보기, 보호자와 대화하기, 친구 추가,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고객센터 문자, 본인 인증번호 및 통신사에 알린 문자 수신을 위한 문자 함입니다.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 요걸 누르면 약간 진동이 울리면서 이전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엄마와 대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를 보내려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하면 어? 전화랑 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화는 엄마한테 전화가 걸린 입력하고 있거든요. 엄마 이렇게 입력했어요. 오케이를 눌렀더니 아 이게 문자 화면이었구나. 추가 메뉴예요. 친구와 함께 키즈폰을 됐나봐. 신기하다. 친구랑 친구끼리 흔들어야 되나? 새로운 친구가 없대요.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 제가 할 수 있는데. 엄마에게 메시지 보내줘.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다 할 수 없대. 마이크는 왜 있니? 뭐 약간 인공지능 기능을 넣은 것 같은데? 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치? 키즈폰에 대한 장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아이는 장난감도 그렇고 정말 잠깐이에요. 너무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쥐어줬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가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고리를 꼭 연결해서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매달아줘야 될 것 같고요. 얘가 이거를 이 기기를 잘 다룰 수 있겠느냐를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서가 있었어요. 설명서가 여기 밑에 박스에 들어있었고 카카오 키즈폰 사용설명서 그리고 대박 짱 귀엽죠? 젤리 케이스 이거 씌워야죠. 애들은 잘 떨어뜨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끼워줍니다. 아,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먼저 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느질을 눌러주면 어! 귀여워. 이 젤리 케이스는 분명 나중에 때가 많이 타겠지만 그래도 귀엽습니다. 요거 하나 꼈을 뿐인데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USB C타입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 그냥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꽂아서 충전 중이에요.